야, 그거 알지? 집에 막 사람들 많이 있다가 가면 되게 섭섭한 느낌. 나도 그래 지금. 들어가자. 약간 그것도 먹고 싶어. 마라탕. 마라탕이랑 곱창이 오리지널. 과자 먹고 싶다. 수행침 먹고 싶어. 수행집이랑 수행자 비빔밥. 수행침 먹고 싶다. 진짜. 어플 한번 켜볼까? 아니 진짜 아니 있을 수도 있어. 아, 이제 한번 켜보기만. 아, 정신을 차려, 엄마. 엄마? 안녕히, 우쭈쭈쭈. 피곤한데, 배는 고프고. 뭘 누른다고? 여기 맥도날드도 없는데 뭘 누르겠다는 거 도대체? 아, 치킨. 치킨, 대한민국에서 치킨집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야. 아, 그냥 없어. 아무것도 없네. 아, 야, 냉장고 열어보자. 아, 나 진짜 못 일어나겠어, 언니. 한 번만. 한 번만. 잡아. 잡으라고. 아! 우와, 언니, 여기, 우와. 응? 우리 집, 언니가 집을 이제 장만했어요. Congratulations. 밖에 여전히 뜨겁군.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언니. 그치. 어. 날씨 진짜 좋다. 지금 내가 보는 시간이 너무 예뻐. 짜두! 아, 너무 좋다. 좋아요. 아, 또 벌레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아, 그러네. 우리 내려가 볼까? 발 한번 담가볼래? 발 안 담가? 발 안 담가는 여기가 너무 위험해. 손만 담가봤는데 너무 시원해. 끝. 끝. 우리 앉아볼래? 앉아봐. 아, 너무 더러워. 앉은 척 해봐. 그럼 사진 한번 찍어볼게. 아, 앉은 척이 어떻게 돼? 앉은 척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머리 쓸게. 진짜 앉은 척하네. 이게 잠깐 약간 저 빛 하나 안 들어온다고 갑자기 되게 음침해졌거든 여기. 무서워. 빨리 내려가. 되게 무섭다. 약간 곡성 바이브. 아 싫어. 벌써 보였어 천우이가. 그만 잡아, 그만 잡아. 또 그래. 아 진짜로. 따로 가, 따로 가. 드디어 시작됐다. 지금 이 키도 난 한몫한다고 봐. 그러니까 그 오래된 느낌. 나는 진짜 이게. 궁금하긴 해. 왜? 누가 이렇게 쌓았는지. 그치. 어? 갑자기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에서 갑자기 나만 사서 문명의 느낌 빡! 놀러와가지고 7만원 명물입니다. 집이 아니라 펜션 같지 않아? 펜션이라기보다 뭔가 식당 같아.
사실 이제 첫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돌탑 이전에 페트병 빨래줄이 있었습니다. 저기는 아니야.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산짐승들이 오면은 이렇게 건들면 허르르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부터 뭔가 어떤 신과 가까이 사는 곳 같았어요. 어머 저거 뭐야? 저 약간 그러니까 저 지금 노란색이지. 왠지 밤에 되면 빨간색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괴담. 노란 글씨 줄까? 빨간 글씨 줄까? 더 내려갈 거야? 심화령. 집에 가자 이제. 이제 그만 산책 끝. 와 미쳤다. 어 행위 예술가. 와. 도망가는 것도 행위 예술이야. 진짜 쿨토시 하나로 진짜 한 풀이 쩔어. 빨리 가자. 나 진짜 카메라 끌게. 빨리 끌게. 오늘의 저녁은 어제 먹고 남은 앞다리살을 구워서 거기다가 김치와 밥을 볶아 먹을 거예요. 너무 좋아. 아, 맛있겠다. 딱 하나, 한 덩이만 그냥 먹을래? 아, 나도 빨리. 와. 맛있지? 깻잎은 어때요? 깻잎 있나? 깻잎 따가지고? 오! 깻잎 따오자. 야, 냄새 진짜 좋다. 자연 깻잎. 자급자족. 근데 우리가 심은 건 아닌데. 언니 빨리 볶음밥에 빨리 넣어달래. 볶음밥에 빨리, 빨리 깻잎 수혈 해달래. 깻잎 수혈! 깻잎 수혈! 깻잎 수혈! 와, 좋았다. 와, 진짜 맛있겠다. 언니, 좋아? 언니 깻잎 100% 달해줘. 고르게. 보고 달아야되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고기가 많아서. 응.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이네.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너무 맛있다. 멈출 수가 없어. 징글징글한 수박. 싹 다 누가 치워줬으면 좋겠다. 너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거 버린다.
진짜 이럴 때 나이를 요즘 실감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저녁 먹고 잠깐만 쉬자를 했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해. 웃기만 해도 되게 근육이 아파요. 아 진짜 웃지 마. 진짜 웃으면 사람 농담인 줄 알아. 허리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고. 야 너무 피곤하다. 오늘 좀 오프할게요. 이제 그 뭐냐. 근데 언니 오프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 70만 원짜리 아이패드 깔고 노는 건 조금 아니라서. 알았어. 냉장고에 남아 있는 콘 먹을래? 콘 남았지. 나 배고파. 계란, 치즈, 연유 있다. 왜? 옥수수 전에 먹을래? 아 근데 시켜볼래? 아니 촬영을 오늘 오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요리를 아니, 시작해. 아니 진짜 한 톨 한 톨이 아까운 이 시점에. 기쁨에 몸을 떨고 있는 서울. 오, 뭐냐? 밀가루 많아야 되는데 썩으니까 다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네. 계속 안 될 거야. 이거는 우유를 뿌려서 달달하게 먹는 간식이에요. 나는 아니니까 밥만 뿌렸다. 으! 아! 밥만 뿌려. 괜찮은데? 고춧가루도 괜찮다. 괜찮게 바삭한데? 맛 좋다. 맛있네. 내게 사랑을 줘 구둥바 You are my